안녕하세요. 명치한 최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간경화 말기 환자분들이 드시는 이뇨제의 부작용과 장기 복용 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뇨제 말고도 약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초진 상담 때 여러분의 건강 상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시던 약이며 영양제를 다 실물로 가지고 싶사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드시는 약이 몸에 잘 맞는지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은지 알러지 검사를 직접 해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제가 초진 때 갖고 오는 약의 개수를 10개로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지쳐서요. 먹고 있는 약이 너무 많아서요. 중증질환이 아닌데도 약을 하루에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정말 위험하고 심각한 사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침대에서 낙상하면서 골반이 골절된 85세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까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 잘못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나 보지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의인성 질환입니다. 의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릴까요? 이 케이스는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내과 의사는 칼슘 채널 차단제를 처방했습니다. 칼슘이 혈관과 심장 근육이 수축되는 걸 막아주니 혈압은 내려가지만 말초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붓고 기운이 없어서 무력하고 변비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환자분은 몸이 붓는다고 근육이과를 찾았습니다. 근육이과 의사는 강력한 이뇨제를 처방해줬는데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고 컴플레인 나니까 빈뇨와 과민성 방광으로 의심하고 요실금 약을 추가로 처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요실금 약을 복용한 후 변비가 더 심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신경과에 가니 치매 진단이 나왔고 치매약과 뇌영양제를 처방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치매약은 오히려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4번씩 깬다고 컴플레인 하니까 비뇨기과 의사는 더욱 강한 항콜린성 약물을 처방했고요. 항콜린성 약물은 졸림과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낙상 사고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저 환자가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약물 부작용을 약물로 덮는 것은 의료계에 만연한 실태입니다. 우리 명찬 패밀리들,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증상 때문에 내과, 비뇨기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통증 클리닉, 피부과, 정신과까지 쭉 돌다 보면 처방의 원인과 결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한 반복됩니다. 불쾌한 증상을 토로했을 뿐인데 해결은 안 되고 돌아오는 것은 한 주먹씩 되는 약뿐입니다. 환자분들은 이유를 모르게 점점 중증 질환자가 되어갑니다. 의인성 질환을 약물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의료인의 잘못된 처방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말을 예둘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인 사망 원인의 3위가 바로 이런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물 반응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별로 공론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명쾌한 최 원장을 찾으시는 우리 알러지 패밀리들의 상황이 딱 이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진 때부터 드시는 약을 다 가져오세요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가져오시는 처방이 어마어마합니다.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엔세이드, 이뇨제, 비타민, 우루사, 신경안정제, 근육이완제, 수면제, 항혈전제, 항히스타민제, 유산억제제, 위염약, 항경련제, 장운동 촉진제, 변비약, 항생제, 기침약, 가래 제거약, 호르몬 기량제. 제가 본의 아니게 다약제 약물 중복 처방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실수록 여러 곳의 진료과를 동시에 다닐수록 약 처방을 과하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늘면 중복 처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물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알러지 패밀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큰 병원을 믿는데 종합병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같은 병원 안에서도 각 과별로 서로 중복 처방하는 약물들을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받고 있는 처방전을 한꺼번에 보여주며 주치의에게 확인받으시고 이 약물과 저 약물은 같은 약인데 중복으로 받으셨으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세요라고 멘트까지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복 처방이 너무 극심한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 과에 맞춰서 처방을 하면 그뿐이고 다른 과의 약물 처방을 신경 쓸 경향이 없는 것이죠. 3분 보험진료의 폐해입니다. 처방받은 약이 제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와 자가 면역성 간 경화를 같이 앓고 계셨던 명찬 패밀리의 실제 사례입니다. 당뇨는 앓은 지 30년 됐는데 간 경화가 생겨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나는 간밖에 모르니까 당뇨약은 저기 동네 내과에서 사드세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동네 내과를 갔더니 나는 자가 면역성 간 경화는 몰라요. 당뇨약은 처방해 드릴게요 하길래 그냥 따로따로 처방 받은 대로 먹고 계셨어요. 그리고 약물은 중첩되고 이런 케이스가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치매, 파킨슨 증상, 전망 증상이 나타나고 어지럼증, 무기력증, 이명 증상이 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최근에 받은 약 처방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심하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약 복용으로 얻을 이익이 부작용으로 오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때에만 약을 처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환자분들도 약을 처방하는 의료인들도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국은 약에 대해서 무척 관대하고 이미 경계심이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과도한 중복 처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특정 약물에 대한 환자 개개인의 특성까지 고려합니다.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약물인데 그런 약이 우리 몸의 에너지와 간섭하여 몸에 불편한 증상을 더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약물 알러지죠. 약을 중단하고 알러지를 치료한 후에 다시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약을 먹어가며 알러지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러지 치료는 했지만 약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1:1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관리해야 약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의사를 욕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욕하지 마세요. 환자분들은 의사보다 더합니다. 그나마 약물은 의료인의 처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 스스로가 복용하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혹은 스스로 다려서 복용하는 건강즙 등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무분별하게 드시는 각종 약물이 얼마나 다양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간 기능에 부담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과도한 영양제 복용으로 건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매일 만나봅니다. 제가 치료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식품 첨가물, 폴리페놀, 알러지들입니다. 알러지가 심한 분들이라면 음식 알러지로 인한 피해보다 고용량의 영양제 복용 후의 부작용이 훨씬 강하고 광범위합니다. 영양제는 다 몸에 좋을 거라는 환상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자연치유의 함정에 빠져서 몸에 좋다고 하는 여러 약초를 스스로 조제하여 집에서 다려 드시는 분들 정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건강원이나 인터넷에서 사다 드시는 분들도 포함입니다. 차라리 영양제는 영양 성분표와 원료명, 함량이 공개되어 있고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좋더라 하는 말을 듣고 따라서 드시는 분들, 그 중에서는 영양 성분표를 신경 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정해진 복용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드십니다. 간 기능이 나빠져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헛개나무, 유근피, 민들레, 상황버섯, 홍삼달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저는 검사는 해드리지만 알러지가 많으신데 몸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끊지 않으면은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드시는 음식이 잘 소화되고 몸에 잘 흡수되고 몸속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의학에서는 이 대사 과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중간에 효소와 영양제를 더 권하곤 하죠. 저도 기능의학 처방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데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알러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은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든 약이든 약초든 영양제든 알러지 문제를 해결하고 드셔야 효과를 봅니다. 몸에 좋다고 애써서 드셨던 것들이 오히려 몸에 문제를 야기하고 없던 병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처방받은 약을 열심히 드시면서 자기 몸에 대한 공부까지 열심히 하시니 이것저것 챙겨 드셨는데 알러지까지 심하니까요. 어떤 약과 어떤 음식과 어떤 영양제가 몸에서 시너지를 일으켜 콤비네이션 알러지를 유발할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자신의 체질과 음식, 질병,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저는 어떤 약을 먹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먹는 음식이 자기 몸에 맞게 만들어 병이 스스로 낫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던 미래의 선진 의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을 먹는 것이 치료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깨야 진정 21세기의 의료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